좋다 진짜. 이제 어떤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할까? 묻지마 살인? 혹시 면식범이 아닌 건 아닐까? 면식범이 아니라면? 알았어. 만약에 범인이 낯선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봐. 만약에 너가 걸어가고 있어. 낯선 사람이 제가 가는 길이니까 좀 태워드릴게요. 그럼 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? 나는 안 타지. 괜찮아요. 아, 저 괜찮아요. 저 그냥 걸어갈게요. 안 탈 것 같지? 안 타죠. 근데 이런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살인범이 있어. 강우순? 맞아. 10명의 여성을 살해한 연쇄살인마 강호순. 강호순은 짧은 기간에 부녀자 7명을 자신의 차량으로 유인한 뒤 살해했습니다. 근데 어떻게 이 수법이 가능했을까? 첫 번째는 동승문화. 범행 지역은 교통이 불편한 시골 마을이야. 어디까지 가세요? 제가 가는 길이니까 태워다 드릴게요. 승차를 권하고 또 그걸 그 차를 얻어 타는 게 자연스러운 분위기였대. 그럴 수 있겠다. 자, 유정이가 살던 지역도 마찬가지야. 버스가 잘 안 다녀. 그래서 평소에도 지나가는 차를 세워서 얻어 타곤 했대. 오, 진짜요? 신기하다. 난 실제로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. 저 어렸을 때, 유치원 때. 제주도 사람이어가지고. 근데 이제 친구네 집에 놀다 보니까 막 잠들고 막 이래서 새벽이 된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히치하이킹 해가지고 가는 길에 저 좀 내려주세요 해서 어렸을 때 탔던 기억은 나요. 자, 두 번째는 추운 날씨. 강호순이 여성들을 태웠던 그때도 굉장히 추운 겨울이었어. 유정이가 실종된 그날도 겨울이었다. 아까 발견된 유류품 중에 장갑이 있었다고 했잖아. 거기다가 그날 해가 진 후라 더 쌀쌀했을 거 아니야. 자, 유정이가 낯선 사람 차에 탔을 가능성, 이제는 어떻게 생각해? 조금 생긴 것 같아요. 있어요. 있을 수 있지. 자, 그럼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수사를 해야지. 해야죠. 근데 어떻게 그 낯선 차를 찾지? CCTV도 블랙박스도 잘 없던 시절이야. 그래서 형사들은 몸으로 뛰었어.